여러분 안녕하세요. 풍랑과 동행이 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조금 시원한 듯한 것 같으면서도 날씨는 은근히 더워요. 네, 더우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낮에 물 좀 많이 드세요. 아, 오늘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백청룡이지요. 예, 백색의 호가 백색의 또 복륜이 들어있는 그런 백청룡이죠. 백색의 난들이 굉장히 무늬가 좀 귀합니다. 네, 백색. 이런 아이들은 햇빛을 많이 받지 않게 해주고요. 그렇게 키우면 아주 멋있는 명품이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묵도 이렇게 또 많이 여기저기 묵도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들어있는 그런 난입니다. 자, 백청룡 호 보시면 백청룡 호 복륜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 보면 복륜 무늬도 있고요. 또 이렇게 호 무늬도 있고요. 예, 이렇게 잘 보시면 아주 너무 깔끔한 그런 품종입니다. 오늘 또 날씨도 이렇고 그래서 시원하게 한번 또 오늘도 또 시원하게 가봅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해 주셔서 정말로 고마움 금치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기다리면서 오늘 첫 번째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백청룡 호. 자, 요거 15만원 드립니다. 15만원. 정말로 절대 이거 높은 가격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가격 있을 때 한번 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루비가 좔좔 흐르는 그런 승문지광이지요. 자, 루비, 그 뿌리를 한번 보십시오. 뿌리가 나올 때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자, 위에도 있고, 위에도 이렇게. 정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뿌리입니다. 자, 보세요. 예, 이렇게 이게 승문지광. 그리고 무늬 입도 아주 서성을 띠면서 그렇게 아주 멋있는 그런 아이지요. 승문지광. 자, 향기도 참 좋답니다. 이것이 꽃 향기가. 자, 승문지광. 자, 루빅은 한번 보십시오. 멋있죠, 아름답죠. 네, 이렇게. 자, 이게 진정한 루비근입니다. 루비근. 자, 루비를 자랑하는 승문지광. 자, 오늘은 요거 촉수가 조금 약간 작아서 제가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만원이에요. 승문지광. 자, 5만원. 여러분, 이거 필요하시면 또 주문하시면 또 제가 또 만들어 심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더 주문하셔도 됩니다. 아, 이 또한 승문지광이지요. 승문지광은 아주 대주로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승문지광 또 옆에 아까 올려진 거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라고 다시 또 하나 올려드립니다. 승문지광. 자, 이거는 촉수가 상당히 많고요. 승문지광 루비가 잘 흐르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루비 승문지광. 자, 이건 8만원 드립니다. 8만원. 아까 그것은 5만원짜리지요. 그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그리고 루비가 지금은 뿌리가 위에서 자라기 시작해야 루비가 나옵니다. 자, 루비 뿌리 한참 자랄 때 루비 감상하시면서 이제 다음 달이면 뿌리가 많이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럴 때 8만원짜리 참 수영도 이쁘고요. 아주 예쁘지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하고 맞춰서 아까 3만원짜리 하시고 싶은 분 하시고 또 이거 하시고 싶으신 분 이거 하시고 그렇게 지갑과 비교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문지광, 두 번째 승문지광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매번 보여드리는 해옥보지요. 두엽의 해옥보. 두엽 해옥보. 자, 촉수도 많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이것도 시원하게 갑니다. 자, 시원하게 갈게요. 가격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정말로 자 멋있지요. 예. 해옥보. 자, 두엽의 해옥보. 자, 오늘
요거 3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3만원. 자, 시원한 가격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 부채질 대신, 이거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엽 해옥부였습니다. 자, 이는 또한 명품 중에 명품이지요. 조일전, 조일전. 자, 보세요.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건 다 명명이 되어 있는 아이고요. 자, 보세요. 조일전. 한 촉짜리입니다. 아니요, 뒤에 자초 하나 있네요. 자, 두 촉입니다. 그래 봐도 두 촉이에요. 이렇게 보여도. 근데 지금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뿌리가 지금 세 촉이, 세 개가 지금 다 잔단히 박혀 있고요. 이렇게. 자,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아, 조일전. 자, 이거는 4만원 드립니다. 조일전 중투예요. 중투. 자, 보세요. 중투. 멋있죠? 중투, 호중투. 자, 4만원 드릴게요. 조일전 4만원입니다. 자, 이는 아마미 무지입니다. 무지. 자, 여기서 호나 복륜을 빼내고 나머지 무지들을 지금 모아서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자, 8월 25일, 오늘 25일이죠. 아, 벌써 그러네요. 3만원짜리예요. 아마미 무지. 자, 이거 3만원만 투자하시면, 아, 이를 곧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일찍 투자하시면 내일 봐요. 자, 아, 이거 전 정말로 이거 아이아이 갖다 놓고, 아, 물 주실 때 이 수태가 바싹 마르면 완전히 말았다. 이번에는 부악을 보여드릴게요. 또, 아, 녹화 중에 약간 에러가 났었지요. 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자, 부악. 아, 요거 두 촉짜리 3만원 드릴게요. 부악 공륜하고, 뭐, 산반 참 좋습니다. 이해가 참 좋아요. 자, 이럴 때, 요렇게 저렴하게 나올 때, 요런 거 준비하셔서 키우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꼭 큰 것만 뭐 꼭 고집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좌측도 보면 아, 무늬가 잘 들어 있고요. 이거 유령 아닙니다. 무늬가 녹색도 많이 띄어 있지요. 자, 보세요. 정말로 좋습니다. 자, 이거 3만원짜리 데려다가 아, 처음에 기르실 때 이것도 한참 키워놓으면 또 멋있는 아이 또 탄생할 수 있지요. 자,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말고 오늘은 정말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제처럼 모두 그렇게 다 저한테 응원해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또 이렇게 가봅니다. 자, 이것은 또 아마미호지요. 아까 도근을 자랑하던 그런 아마미호입니다. 아마미호. 자, 이렇게 보셔서 그 찬촉짜리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져다가 들여다가 이쁘게 키우시라고 또 한촉짜리 작은 거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무늬가 참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예, 작다고 깐보지 마세요. 자, 너무 좋습니다. 자, 가격. 자, 이것도 3만원 드립니다. 얘도 도근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복숭아 색깔로 와 볼것으로 해가지고 참 정말로 좋은 그런 뿌리가 좋은 뿌리를 보여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마미호. 자, 3만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두엽의 대장금을 보여드릴게요. 두엽의 대장금. 자, 보세요. 두 촉짜리입니다. 너무 좋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축에도 밑으로 쭉 호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세척에도, 자척에도 이렇게 잘 들어 있어요. 자, 괜찮지요, 싹이? 네, 이렇게. 아이고. 자, 이것이 오늘 대장금이에 오늘 영상 마지막 장식을 하는 건데요. 정말로 멋이 있는 거, 로컷이 납니다. 자, 보세요. 대장금 두 촉짜리. 자, 이제 가격이 문제지요. 뭐, 두 촉이나 세촉 그런 거 별거 아니고, 가격이 문제지요. 가격이. 자, 대장금. 자, 22만 드릴게요. 22만. 자, 이거 하나 값입니다. 요거 하나 값이에요. 요거는 보너스로 그냥 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정말로 그렇죠? 자, 이 축을 탑을 보세요. 그리고 무늬를 보시고요. 자, 무늬 이렇게 좋은 무늬. 자, 이렇게. 대장금 22만 원 드립니다. 22만 원 이렇게 놔볼게요. 이렇게 놓으면 멀리 갖다 놓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정말로. 예, 정말 좋습니다. 이 대장 이거 키운 거 아니고요. 그대로 1대1 그대로입니다. 키운다고 보면 뭐 이렇게 커지겠죠? 이렇게. 자, 보세요. 정말 멋있죠? 자, 대장금. 자, 두 촉짜리 22만 원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서 영상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또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나가실 때꼭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해주시고 하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하게 될 테니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